올 1분기 강원도 수출이 역대 최고 성장을 기록했습니다. 의료용 전자기기와 의약품, 면류 등 강원도 주력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. 보도에 이영길 기자입니다. 지난달 강원도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습니다. 한 달 동안 수출액은 2억 3,7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7.5%의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. 의료용 전자기기와 자동차 부품, 합금철, 면유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. 1분기 강원 수출은 전선 등 신품목의 고성장과 의료기기, 의약품, 면유 등 기존 품목들의 균형적 성장에 힘입어서 역대 분기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. 강원 수출은 3개월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. 올 1분기 수출액은 6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%가량 급등했습니다.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의료용 전자기기가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하며 강원 수출을 이끌었습니다. 강원 수출은 올 초부터 3개월 연속 30%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런 수출 급증세에 힘입어 강원도는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1분기 수출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. 저희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경기가 회복되면서 같이 늘어나는 품목들이거든요. 2분기도 이 추세는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무역업계에서는 강원도 수출의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올 수출 목표 25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.